모하비 차량은 또 프레임 바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웅장한 모하비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모하비가 아니라 다음 페리가 된 더뉴 모하비 차량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더뉴 모하비 올라오면서 미션도 8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2200cc의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데, 와, 이 3000cc 타보니까 뽐뿌가 옵니다. 너무 부드럽고 진동도 없고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명차로 뽑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 모하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아의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4륜입니다. 그 다음에 VIP7인 등급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더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VIP, 프레지던트로 나뉘거든요. VIP 중간 등급에 있어서 옵션도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고요. 이 차량 2017년 1월에 최초 등록해서 2017년식입니다. 키로수는 약 15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무사고로 나와 있고 뒤쪽에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엔진이나 미션 하체 쪽에선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니까 고객님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저희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로 꼽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17년식에 한 15만 킬로 정도 달린 더뉴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2000만 원 미만으로 2륜, 4륜이 아니라 2륜 모델, 뭐 노블레스급으로 옵션이 조금 빠져있는 차량들은 있는데, 이 차량은 VIP 등급의 4륜까지 갖고 있는데도 2천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9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더뉴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하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데이라이트가 추가됐죠. 앞쪽 범퍼 라인 역시도 더욱더 웅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릴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한 그릴들이, 와, 되게 세련되어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HID 라이트가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 데이라이트와 같이 이제 야간에 봤을 때 흰색 등만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전방 감지기까지 달려있는 대형 SUV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타이어 트레드는 99% 남아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에 스티커도 안 떼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보여주시면은 크롬 휠인데 끝쪽에 스크래치 하나도 없네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롬 휠이 정말 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 옛날 모하비 같은 경우에 뭐 JV, 뭐 낮은 QV 정도로 내려가면은 크롬 휠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달려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 외판 상태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휀다 쪽에도 깔끔하고요. 이 범퍼 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때문에 전 차주분께서 붙이려 놓으신 흔적이 있네요. 자, 외판 보는데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걸음이나 걸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달려있고요. 위쪽에는 루프렉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뒤타이어도 99% 완전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아쉬운 크롬 벗겨짐은, 이게 벗겨진 게 아니라 오염이네요.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합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모하비, 더뉴 모하비는 이렇게 뒤에도 대루등도 달라졌고요. 범퍼도 틀려졌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달려있고, 4륜 모델임을 뜻하고 V6 3.0 엔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차량 무사고로 했는데 이 트렁크는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안전 벨트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 보신 분들은 또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시트가 카멜 브라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시트를 또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차량 그렇기 때문에 시트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앞쪽 휀다 가니쉬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외판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니쉬 쪽에 약간의 오염만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 상시 사륜구동의 차량의 견인 방법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하비 보셨다시피 외판은 굉장히 근육질 몸매를 갖고 있어요. 우람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옵션과 카멜 브라운 색깔의 시트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트 컨디션 보여주시면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오염도 없이 깔끔하네요. 지금 뭐 시트 색깔은 상당히 이쁩니다. 이게 뭐 검정색이면 좀 내부가 어두울 수 있는데 이렇게 카멜 브라운 색깔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2열에는 공조기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와 같이 우드 포인트,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이쪽에는 공조기가 있었으니까 송풍구가 어딨냐, 삐필러에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 차량은 천장에 송풍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3열까지도 실내 등과 같이 송풍구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포이딩도 당연히 가능해요. 요즘 뭐 또 차박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이딩 하실 때는 자, 이쪽을 접혀주시면은 이렇게 평평한 포이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박하시기에도 충분하고 짐을 실으실 때도 충분한 적재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열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하였고요. 모하비의 키, 스마트 키까지 총 2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기판 상에 RPM 부조 현상은 없습니다. 계기판 경고등도 없고요. 실키로수는 158,756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실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엔 LCD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대시보드에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부착물의 흔적,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이 앞유리에는 약간의 스톤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요,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내비게이션에는 폰 프로젝션까지 가능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전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내비게이션의 동기화도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디오도 내비게이션 옆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오디오 소리도 상당히 좋죠. 자, 아래쪽에는 멋있는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어봉 옆으로는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1열에는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수납 공간도 이쪽에도 있고 2구 컵홀더도 있는데 이쪽에 한번 눌러주시면은 또 넓은 손 하나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1열, 그 다음에 2열 암레스트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우드 핸들인데 양옆으로는 가죽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음성인식, 볼륨 컨트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오토 라이트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도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예열 중인 상태인데도 미션 변속 시에 RPM 부조도 없고요. 미션 변속 시에 충격도 없이 깔끔합니다. 보통 이런 고배기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변속하다 보면은 RPM 부조가 조금 있어요. 예열되는 순간에는. 근데 예열되고 있는데도 RPM 부조 없이 깔끔하네요. 자, 이제 나가서 엔진 소리랑 같이 HID 헤드램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V6 엔진을 갖고 있는 모하비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역시도 굉장히 정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아의 더뉴 모하비 VIP 7인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륜 모델이 아니라 4륜 모델로 들어가 있어서 힘 역시도 굉장히 강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2017년 1월에 최초 등록하였고요.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무사고로 나와 있고 뒤쪽에 아쉽게도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되어 있어요. 엔진이나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을 저희는 1,99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색상 검정색이 아니라 다크블루 색상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검정색처럼 굉장히 어두운 계열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모하비 차량은 또 프레임 바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